가지고 이제 딱 하는데 다가 소리가 나. 이게 뭐요? 봐봤더니 포화가 들었는데 세상에 막. 이육천을 다 사고도 남게 생겼어. 그러니 이걸 발견했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거 발견했다고는 누구 것때 버려? 땅 주인 것때 버리지. 그러니까 오닥닥 덮어놓고는 빨리 뭐를 해야 돼 이제? 밭을 사야 돼. 밭이 등기가 되게 넘어와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호닥닥 오더니 주인한테 가서 밭을 사시오 파시오 그랬어. 그러면 보화를 거기다 묻어둘 정도 되면 집에는 돈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치. 다 묻는 사람이 있어. 쓸 돈 있지. 그런 사람은 판다고 해? 안 판다고 해? 안 판다고 해. 그러면 안 판다는 걸 팔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줘야 돼. 그게 한 1억 한다고 해봅시다. 1억 줄게 파시오. 에이, 안 팔면. 2억 줄게 파시오. 에이, 안 팔면. 3억 줄게 파시오. 응, 안 팔면. 이 사람은 지금 똥이 다 안 타. 타지. 아무래도 내 재산 다 줄 테니까 파시오. 이 사람이 흔들린 거야. 아니 그까이는 밭대기가 못다고 이렇게 무단없이 저걸 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판다고 했어. 팔을게요 팔을게요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사기로 딱 해놓고 이 사람 재산을 정리하는데 누가 반대해? 마누라. 마누라가 볼 때는 신랑이 지금 뭔 짓거리 하고 있어. 네? 완전 미쳤어. 완전. 여보 왜 이래? 여보 정신 차려. 야 이 작거다. 나 지금 정신 차렸어. 아니 정신 차린 남자가 1억이면 주는 사는 밭을 왜 우리 재산 가지고 산다고 그래. 정신 차려고 자꾸 다 가만히 있어봐. 너는 지금 몰라서 그래. 아니 내가 뭘 몰라. 나 이해가 되게 얘기 좀 해봐. 내가 말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아유 너 내가 하는 대로다. 아니요 여보 당신 아무리 봐도 잘못됐어. 빨리 내가 설득이 되게 얘기 좀 해봐. 어? 내가 이해가 되게 하고 말을 못한다니까. 아니요 부부 사이에 왜 말을 못해 못해요 어? 당신 못해요 완전 반대가 세니까 너만 알아. 내가 어제 거기 밭에 갔잖아. 파보니까 그릇이 있어. 파보니까 포화가 가득 들었는데 인천 다 사고도 남 정말이야 여보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까지 봤다. 절대 입다물고 있어. 알았어 여보 빨리 정리해서 그 밭을 사 갔어. 그런데 이 여자의 마음에 그런 충격이 오니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이거요. 터질 거예요 내 마음은. 이게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여자의 잔잔한 가슴에 충격이 오면 여자는 이걸 안 털고는 못 견딥니다. 막 가슴 터져버려 막 터져버려. 그러면 전화가 어디로 가냐? 친정어머니한테 가. 친정어머니. 장서방이 여사여사 야사야사 해서 이렇게 했대. 정말이라냐? 손으로 보고 눈 만져까지 봤대. 너 절대 얘기하지 마라. 엄마나 얘기하지 마. 딱 끊었더니 엄마는 여자 아니여.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터질 거예요 내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마침 아들이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도가 났어. 사냐 죽냐 자살하냐 이혼하냐 온통 난리가 아니여.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애미다. 아이고 어머니 어쩐 일 있어요? 힘내고 조금만 버텨봐. 어머니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럴 것 같아서 전화하는 거예요. 뭔 일인데 어머니? 자네만 알아. 장서방이 어제 일 갔다가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세상에 인천 시내 다 사고도 남게 생겼대야. 그러니 그거 발견하면 자네 안 도와주겠는가? 조금만 힘들어도 참고 있어. 정말이네 어머니.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까지 봤대야. 알았어요. 뭐 딱 끊고는 느닷없이 사네 못 사네 죽네 인생을 비관하고 도망가냐 자살하냐 하던 남자가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이 주신 것 아, 주께 영광 할렐루야 아, 주만 찬양해 이러고 다니니까 누가 이상해 이제 마누라가 여보 왜 그래 아니요 아니요 내 눈은 못 속여 당신 뭔 일 있지 아니요 없대니까 아니요 얘기해봐 아니요 아니요 얘기해봐 아, 뭔 일이여 도대체 왜 이래 왜 아, 너만 알아
장서방이 야사야사 여사여사 해서 헐 정말이래? 응 절대 얘기하지 마라. 당신아 얘기하지 마라. 그 여자는 여자 아니야. 요동치기 시작하는데 터질 거. 거기 또 친정에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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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랬대. 비밀이 새나가가지고 주인이 안 판다고 그랬대. 그것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있을 법한 얘기를 내가 지어내서 얘기를 한 거요. 자, 여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내가 지적해 주려고 하는데, 첫째, 보화나 진주가 예수님이란 말이요. 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첫째, 아무도 모르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어디다 말할 수 없는 나만이 아는 기쁨이 막. 그게 구원받은 사람. 그게 구원받은 사람. 아멘. 근데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아무 기쁨이 없다는 건 정말로 당신이 예수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인가 질문이 들어. 아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아무 느낌이 없을 수가 있지? 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남은 알아 몰라? 몰라. 기독교의 핵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뭔 품? 우리 여러분 딸라면 애기 이름을 다 기쁨이라고 하죠. 장기쁨, 이기쁨, 강기쁨. 할렐루야. 이 기쁨이 일반 종교에는 귀해요. 참, 난 불교인들 보면서 기쁨이 있어요? 난 스님들 보면서 기쁨이 있어요? 얼굴을 잘 보세요. 기쁨이. 마하발라 바람을 타신 경 잘 들으세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 그 예수, 그 천국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을 너끈히 이기고 남는 기쁨이 있어요. 아니 내가 나 괴로움이 꼭 없는 건 아니야. 나도 괴로운 남자요. 나도 고독을 씻고 싶다고 생각을 해보셔봐. 저 자식 다 태전에 두고 내가 뭐 하는 짓이야 이것이. 네? 하루에 세 번씩 새벽 낮밤으로 끝나고 또 나도요 어떻게 돌이켜보면 고달픔도 있고요 힘듦도 있고요. 나도 어떤 때는요 빨리 은퇴만 기다려. 때로 힘들어. 나 개인의 힘듦은 별로 없어. 교인들의 힘듦이. 오늘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감기인 줄 알고 목구멍이 아파서 계속 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뭐 갑상선에 무슨 염증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가서 오늘 또 가서 중환자실에 가서 막 그놈을 또 막 세게 기도해주고는 중환자실에 딱 들어갔더니 거기 있는 간호사님들이 또 막 테레비 나오시는 분 왔다고. 나는 환자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하고 막 따집니다. 주님, 주님이 목회를 하셨다면 이런 환자 다 고쳐놓고 왔을 거 아닙니까? 왜 날 보고 목회하라고 해놓고 이거 왜 안 고쳐줍니까? 고쳐주시든지 주님이 직접 목회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말이 되잖아. 어? 주님이 하세요 목회를. 어. 아니면 날 시키려면 능력을 주세요.
그래 해결이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요 환자를 혼내. 왜 아파가지고 나를 속삭이나. 너는 몸이 아프지만 나는 마음이 아프잖아. 여러분이 그런 거 알아? 여러분이 못 살면 그 못 산다는 사실이 목사님에게 얼마나 마음이 아픔이 되는 줄 알아? 그런 목사의 심정을 알아? 못 살기만 했다 봐라. 아프기만 했다 봐라. 나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화내고 얘기하면 시험 들으니까. 아프려면 딴 교회 가서 아파라. 하여튼 말이 좀 이상하지만 성도의 아픔이 이렇게 와. 난 힘들어. 그래도 난 힘들다고 얘기 안 해. 아프다고 얘기 안 해. 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그런 모든 것을 충분히 이기고도 남는다. 네. 할렐루야. 네. 수중원을 가진 사람이 잔돈 걱정합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실제로 기쁨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돈 걱정해 안 해 이제 예? 진짜는 아직 발견만 했지 이 사람이 돈 있어 없어 없어 없어도 돈 걱정해 안 해 안 해 적어도 예수님을 발견하고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돈 걱정하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예. 왜냐하면 저거 발견하기 전에는 빚쟁이들이 설려 돈 때문에 전화 오면 미안해 아우 미안해 내가 갚을게 조금만 참아봐 사정하는 식으로 살았는데 저걸 발견한 뒤에는 돈은 없는 건 마찬가지지만 가만 있어야 돼 몇 푼 뒤지도 않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전화했었네 그만 기다려봐 조금만 기다려 그냥 잡아봐 그냥 아쉬운 소리 할 거야 너 나한테 이런 담대함이 생긴단 말이야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근데 우리 예수님 보면요 진짜로 돈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뭔 돈 있어요? 없어요. 말은 보통 멋있는 게 아니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그게 언뜻 들으면 멋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김사과 북한 방랑기요. 공중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바바바바 바바바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이 뭔 말이냐 전세빵 월세빵 원룸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럼에도 주님 말씀 보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없으면서 그 여유가 뭐냐 그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살아가는 사이다 아멘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 앉혀놓고 야 돈 때문에 큰일 났다 야 누가야 어디서 융통 못 외우겠냐 어? 마태야 어디서 대출이 안 되냐? 조금 어떤 말을 갖다가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 정신은 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없으면서도 그 여유 있는 주님은 뭐고 주님하고 우리하고 비하면 우리는 엄청 재벌 아니야 지금?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데 우리는 머리 둘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 지금. 주님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돈이 엄청 많잖아. 지금 신랑 부르는 돈도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 없으면서도 그 여유는 뭐며 이렇게 있으면서도 이렇게 쪼들리는 건 뭐냐. 지금 뭔가 우리가 삶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지. 내가 지금 하고 싶어. 지금 그것을 여러분은 뭐가 더 벌면 해결될 줄 알지만 그게 더 벌어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깨달음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허물키고 있어요. 허물키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집을 바꾸고 땅이 넓어지면 해결될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대로 두고 아니 더 없어지는 아니 있더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발견되어질 때 해결된다는 거죠. 저는 그거를 조금 체험해봐서 알아요. 제가 개척할 때 참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때는 차를 한 대를 못 사가지고
참 교회에 참 데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70년대 중반에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도사, 신학생들의 꿈이 뭐냐면 개척해가지고 봉고 타고 동창회 가는 게 꿈이었어. 네? 그때 70년도 중반 때만 해도 그때는 봉고도 없었어. 포터라고 있어서 현대 포터. 그놈 딱 타고 동창회 가면 힘줬어요. 오, 김전사. 아, 할렐루야. 우리 왜? 전부 자전거 타고 오고 버스 타고 올 때. 그때 차 타고 가면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왜냐하면 모이면요. 주차 걱정 없었어요. 교인 중에 차가 몇 대 없었으니까. 선교사만 차 타고 나머지는 전부 자전거 대놓는 것만 있으면 돼요. 아니면 걸어오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우리가 봉고를 하나 샀네요. 짙은 하늘색 충남 5다에 4373. 얼마나 좋던지. 기쁨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그 뒤로 제가 차를 여러 번 바꿨죠. 그래가지고는 아주 고급 승용차까지 타봤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현상은 자꾸 좋아지는데 사택도 넓어지고 사대비도 올라가고 차도 좋아지고 다 현상이 좋아지는데 기쁨은 옛날만 못 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기쁨은 현상 속에서 오는 것 같지만 본질 속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본질 속에서. 근데 지금도 여러분은 생각하기를 현상이 좋아지면 기쁠 거라고 생각하고 현상 추구만 하고 현상 기도만 해. 천국이 본질이고 예수님이 본질이고 예수님이 주신 축복은 현상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주신 축복 현상으로 기뻐하지 말고 예수님 자체 본질로 기뻐하라.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하러 듣나 보려고 했어요. 전부 믿음의 사람마다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기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로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다윗 명언을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 그런데 또 하나 붙이자면 그 본질의 기쁨은 인위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이 기쁜 거 있죠. 그냥 걱정을 하자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걱정 있죠. 알아들어요? 네. 네? 지금부터 기뻐하자. 지금부터 슬퍼하자. 이게 아니라 기뻐 안 하려고 해도 기뻐지고 슬퍼하려고 해도 기뻐지고 이게 막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게요 잘 보면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늘날 모든 문제가 신경성 병들이 그러거든요. 이게 자꾸 신경 쓰다 보면 아프잖아. 그럼 병원 가면 의사 그래 신경성이구만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 그럼 신경 안 쓰면 되거든. 근데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자고 신경을 쓰네.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인간사가 굉장히 복잡한데 간단하고요. 간단한데 복잡하고 이게 양면이에요. 어떤 애가 자꾸 종이 찢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이를 찢어 자꾸 책도 찢고 공책도 찢고 그러니 공부를 잘 하겠어요? 엄마가 아가 찢지 마 아가 찢지 마 또 찢고 아가 찢지 마 찢지 마 찢지 마 나중에 종이병원을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설문지 하나를 주더니 아가 그거 읽어보고 한번 표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쭉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 찢지 말고 설문지 다시 쭉 찢어 그랬더니 막 찢는 거야. 의사가 데리고 나가 미친놈 다 보겄네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치 아 정신 이상하니까 왔지. 그지그 고칠 길이 없네 이거를. 엄마가 이제 걱정이 땅이 꺼지는 거야. 가지고 막 얘기 끝에 그 교회에 옛날에 놀던 분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분이 한 분 계셔. 그러니까 자꾸 그 말을 듣더니 그래 이거 아들을 한번 나를 보여주세요. 집사님 개요 대책 없어요. 정신과 의사님도 데리고 가네요. 그냥 한번 데리고 보세요. 그 딱 데려다 놓으니까 이렇게 또 종이를 또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가 날 봐라. 찢다 보니까 찢지 마 이 새끼야. 확 찢어버려 이 새끼야 그냥. 그러니까 안 찢더래.
말이 이상한데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오늘 여러분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일이 별거 아니란 얘기죠. 별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스스로 별거가 기다고 하니까 별거지 별거 아니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니까. 가만히 보세요. 나 여자들 저 뛸 때 말이에요. 이게 저 먹이다가 이제 1년 지나면 저 뛰야잖아. 저들 뛰려면 이제 안 먹여야 하잖아요. 먹으면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들 안 먹으면 막 젖이 불기 시작하잖아. 막 이게 불어가지고는 이제 막, 이게 막 어깨 넘어가, 젖이. 아니, 젖도 안 먹여봤어? 응? 제 말이 맞아, 틀려? 응? 막, 손도 못 대, 엎어지지 못해요. 막 이게 넘어간다니까 젖이 불어가지고. 나 내일 가면 이제 난 터져, 젖이 터져 죽어. 근데 이게 어느 순간 팍 삭어서 달라붙어 버리잖아. 내가 지금 무슨 얘기야? 고통이라고 하는 건요, 계속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느 한계 상황을 넘어가면요, 별거 아니요. 일반적으로 맨날 얻어맞고 사는 여자가 있어요. 맨날. 그러면 일반인이 볼 때는 너 그렇게 얻어맞고 어떻게 사냐? 괜찮아요. 그러니까 남이 볼 때는 심각한데 본인은 맨날. 그래서 이제 안 맞으면 이상해요. 여보, 오늘은 안 때려? 말이 조금 이상한데 오늘 여러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심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하지 별거 아니라 생각하면 별거 아닌 일들이 많다는 거죠. 여자들 보세요. 여자들 걱정거리 많은 것 같아도 몇 가지 돈 잘 많고 신랑 애들 뭐 다섯 가지 빼면 나머지는 없을 것 같다. 다섯 가지 제일 많은 게 돈이지 뭐. 돈. 여자는 돈만 주면 걱정 절반 이상 없어요. 돈만 많이 주면 남편 안 돌아도 괜찮아요. 안 돌아도 괜찮아요. 안 돌아오는 날이 더 좋을지도 몰라. 그처럼 편하게 자고 그냥 부담 없이 놀러 가도 되고 그냥 맨날 출장 보내야 돼. 회사에서 맨날 출장 보내야 돼. 뭐 벌써 웃는 것이 간증 같으잖아요. 언제 저녁에 돈 걱정하는 거예요. 여보, 왜? 내일 돈 때문에 걱정이요. 신랑, 그래. 걱정이네. 좀 이따가 남자는 자. 여보, 왜? 내일 돈 때문에 걱정이요. 글쎄, 걱정이요. 아, 여보. 아, 왜 자꾸 불렀어? 내일 돈 때문에 걱정. 글쎄, 걱정이요. 아, 여보. 잠들만 깨고 사는 게 아프게. 자꾸 신장. 이제 못 건드려 더 이상. 왜냐하면 한 번만 더 걸다가 얻어 터지게 생겼어. 이제 혼자 걱정하는 거야. 어떻게 한다냐. 그러다가 새벽 2시 되면 그냥 자요. 잘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도 모르겠다. 자자. 아니 그러면 어차피 모를 거 초저녁에 자지 뭐라고 새벽 2시까지 끌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름하여 걱정도. 아니, 여수같이 자라러.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신앙이라는 게 내가 믿어보니까 내 노력으로 되는 부분도 있는가 하면 내 노력과 상관없이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돈 걱정 안 하는 것은 그 걱정을 필요가 없잖아. 그죠? 예수님이 걱정을 필요가 없었죠. 그럼 왜 우리는 걱정하냐? 몰라서 그러고 부활을 발견 못해서 그 세 번째 욕심 때문에 그래. 오늘 여러분 욕심만 버리면 하나도 쪽 없어요. 이놈의 욕심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벗었어? 봐요. 제가 부흥회 다닐 때 이 옷을 한 벌만 입고 다녔었거든요. 하도 저 촬영하느라고 옷 바꿔 입으라고 했어서 내가 옷을 좀 갖고 다니는데 한 벌 갖고 다니면 세상 편해요. 그냥 입고 나와버리면 돼요. 근데 열어버리 써보세요. 아씨야 오늘 뭐 입고 다니냐 오늘 그냥. 아이 바보야, 한 벌은 그냥 나가는데 여러 벌이 왜 불만이냐. 에? 핸드백도 하나 있으면 그냥 들고 나가. 여러 개 있으면 아우 그냥 색깔이 안 맞네 진짜 그냥. 아우 그냥 아우 얘는 가격이 안 맞잖아. 이건 창피해서 못 들고 다니겠네 진짜 이거는. 아우 이것도 색깔이 안 맞잖아. 야, 하나는 그냥 들고 나가는데 여러 개가 왜 문제냐? 욕심 때문에. 보세요. 오늘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 Today.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 원했던 내일이었습니다. 어저께 죽은 사람은 오늘을 그토록 살고 싶어 하다가 갔어요. 그토록 살고 싶어 하는 오늘을 우리는 살면서 그 감사와 감격이 있냐 이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것인지 알긴 하고 사실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적어도 여러분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어떤 의미로 돈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고 형편대로 살고 맡기고 살고 할렐루야! 네.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게 아니오. 땅에서 돈이 벌리는 게 아니오. 예수님처럼 가난하면서 예수님같이 여유 있는 분은 뭐며 여러분같이 있으면서 여러분같이 쪼들리는 건 무언가. 주를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주가 있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위해서 내가 있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계신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돼.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주님을 위해서 내가 있지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돼. 오늘날 한국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내 피가 주님에게로 가고 내 희생이 내 정성이 모두 주님 뜻대로 가야 돼. 그리고 나는 비워야 돼. 그리고 주님이 채워주셔야 돼. 이건 내 그게 어차피 채워져도 그냥 채우는 거하고 비워서 채우는 거하고 다르단 말이죠. 내가 채운 거하고 주님이 채워준 거 다르고. 아이 좀 잘 알아들어봐. 이게 조금만 심각한 얘기하면 그냥 꼭 무슨 꼭 땡감 씹은 것처럼 그렇게 모르는 신음 하지 말고 어? 잘 봐요. 부자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요. 이 부자하고 이 부자는 자기 부자. 자기가 부자 된 사람, 축복 부자. 주님이 축복해서 부자 된 사람. 이게 뭐냐면, 잘 봐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죠. 이게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요. 그 다음에, 어떤 부자 관원 있죠? 부자 관원. 에이? 이게 부자요. 자기가 부자 된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부자 된 그것을 전혀 풀지를 않아. 딱 쥐고 있어. 근데 삭개오는 이제 이 사람하고 비교를 해봐요. 참 여기서 또 깨달은 게 삭개오는 이름이 나오죠.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이름을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 근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죠? 왜 이 부자 이름이 없겠어? 정 멋이라고, 김 멋이라고, 이 멋이라고. 왜 주님이 그 당시에 부자 이름을 대면 되지 안 되겠어요? 왜냐? 지옥 가는 얘기에는 이름 언급을 안 하더라고. 나는 그거 보고 너무 깨달았어. 진짜 성경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키워. 부자 관원 그랬죠. 부자 관원 그랬지. 저 부자 관원 이름이 왜 없었겠어. 그치요. 어? 인격정이라고 벌써 있었지. 근데 이름을 안 하잖아. 어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린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랬지. 그게 거식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부자인데 왜 문제냐? 이거는 그냥 자기 부자기 때문에 문제야. 근데 이 사람은 삭개오는 부자인데 대뜸 하는 말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사오며 토색한 것 있으면 내 배로 갚겠나이다. 그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고 그 뒤로 삭개오가 가난하게 살았을까? 부자가 됐을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부자하고 이번 부자가 다른 건 아까 부자는 예수 팔아서 자기가 부자 된 사람이고 이번 부자는 나를 팔아서 예수를 사서 부자 된 사람이야. 하, 그 말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꼭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의미적으로 받아들이세요. 중국에도 부자가 많이 있고 소련에도 부자가 많이 있고 인도에도 부자가 많이 있고 그 대신 가난한 사람도 많고 미국에도 부자가 많고 그 대신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정말 믿음의 부자와 세상 부자가 뭐가 다르냐? 세상 부자는요 그 부유함이 타락을 가져와.
예수를 팔아서 자기 소유를 찾는 사람은 그 자체도 타락이지만 쓰는 삶이 타락해. 그래서 저기 부자는 매일같이 잔치하였던. 있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죠? 소련의 졸부들. 있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팔아서 예수를 사서 축복받은 부자는 돈을 멋있게 쓰는 거예요. 멋있게. 오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뭐냐? 멋있는 부자가 없다. 깨끗한 부자가 없다는. 어쩌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부자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우리는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들 돈 많이 벌면 뭐 할래요? 뭐예요? 야, 확 부자같이 살죠. 그래?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조금만 수준 있으면 그런 생각 안 해. 돈 많이 쓰면 다 좋은 일 한다고 그래. 유경사업하고 고아원하고 대학교 뭐 후배 양성하고 교회 짓고 뭐 이거 다 좋은 일 쓴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 다시 물어봅시다. 좋은 일 하겠다고 나쁜 짓을 해? 차라리 좋은 일을 하지 말고 나쁜 일을 하지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말은 그래도 좋은 일 하겠다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쁜 일 하려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 웃기는 소리 하네. 개같이 벌면 개같이 씁니다. 정승같이 벌어야 정승같이 써. 잘 보세요. 무슨 대학교에 기증한 사람들. 김밥 할머니. 평생을 김밥 팔아가지고 모은 돈. 정승같이 벌었기에 멋있겠습니다. 카지노에서 돈 딴 사람이 대학에다가 기증을 해요? 천만에 우습게 썩기는 기증을 해. 그러니까 벌써 돈 쓰는 것 보면 어떻게 벌었는지를 어느 정도 알아. 더 깊은 영적인 얘기 해볼까요? 정승같이 버는 사람은 천사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버는 사람이기에 천사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멋있겠어. 개같이 버는 사람은 더러운 귀신 붙어서 돈 버는 사람이 쓰는 것도 귀신부터 쓰지 천사부터서 쓰듯이 쓰겠어요. 똑같은 돈이라도 열심히 일해서 벌은 10만원하고 고스톱 쳐서 딴 10만원하고 액수는 같지만 쓰는 것이 같아 틀려? 틀려요. 고스톱 쳐서 딴 돈은 개평으로 5만원 나가고 어? 담배값으로 만원 나오고 술값으로 오히려 따가지고 더 손해봤대야. 그게 도박의 결과야. 그러나 땀을 흘려서 벌은 돈은요 적금 들어갔대. 가지고 타서 땅 하나 사놓은 것이 많이 올라서 큰 축복되었대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는 하나 더 붙이면 미쳤다요. 미쳤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하여튼 이 말을 드려. 전이 미쳤어. 오늘 여러분을 세상 사람이 정상이라고 하면 천국 발견 못한 사람. 이 남자 이거 미쳤어. 기쁨이 미쳤고 재산 팔아서 밥 사는 것이 미쳤고 다 미쳤어. 나는 아니야. 나는 알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나만이 아는 남들. 근데 어차피 여기 온 사람도 약간은 맛은 간 사람이요. 왜냐하면 우리를 누가 정상이라고 그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그냥 미쳤어. 오늘 교회 또 갈게야. 그러니까 약간은 지금 우리가 이제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좀 운전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그게 좀 하여튼 표현은 이상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뭔 소리를 듣고 살아야 돼 사실. 미쳤다. 미쳤어. 그냥 미쳤어. 네. 그런데요. 이게 또 바로 미쳐야 되는데 진짜 이상하게 미친 것이 있어 또. 그것도 조심스러워. 그거는 잘못된 거고 우리는 제대로 된 거고. 할렐루야. 네. 왜냐? 잘 들으세요. 이단에 가면 또 미쳤어. 이단은 더 미쳐. 그런데 이단은요 보화를 발견해서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탕진을 해버려. 그러니까 전 재산을 팔아서 밭을 사서 보니까 그 밭에 보화가 아니고 돌 묻었대야. 그게 이단이요. 아우 저
저는 이 비유를 설명을 해도 이렇게 자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정통하고 이단이 뭐가 다르냐? 아이고 나 이거 참. 정통은 미쳤어 같이. 근데 정통은 그 미친 결과가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는데 이단은 그 미친 것이 인생 파멸해버린단 말이오. 왜 인천에 옛날에 왜 있잖아. 왜 뭐 그냥 미쳐가지고 다 팔고 들어가가지고 배려버린 사람들 있잖아. 우리보다 더 미쳤어 거기는. 그래서 엄청 진짠 줄 알았더니 탕진해버렸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우리 교회 안에도 이단은 아닌데 꼭 이단처럼 그렇게. 나는 그런 건 좀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요, 한 가지 목적은 좋은데 그 한 가지 목적이 부작용을 너무 많이 일으키고 있다는 거지. 어떤 한 가지는 좋아, 한 가지는. 근데 그 한 가지가 너무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 생각은. 예수님이 행하심은 부작용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제가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헌금은 맞지만 막 정말 할 감동도 없고 해도 안 되는데도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잘 될 줄 아냐고 말이요. 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객관적 그것도 없이 그냥 막 그냥 앉아있기가 민망하게 막 전부 일어나서 딸랑딸랑 소리 나면 다 내놓으라고. 그거 좀 이상하잖아. 그거. 하나님이 딸랑딸랑 하는 것까지 되면 그 좀 이상해. 아, 나 모르겠어. 나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 네? 여러분, 선한 목적이라고 해서 도에 지나치면 난 그건 잘못이라고 생각해.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그것이 본인의 믿음과 어떤 하나님의 순리적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해야지 이단 같이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은 전 재산을 팔아 산다. 그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지. 보화를 사야지. 사놓고 보니까 보화가 아니고 다 가짜다. 그러면 사기당한 거잖아. 그 이단은 사기당하는 거요. 그것도 모르고. 네 영혼을 사기당하고, 네. 그 자꾸 요즘에 여기도 인천도 있을 거야, 아마 이단들이. 꼭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이 몇 가지 있더만 그래요. 너 교회 다니니까 맨날 목사님들이 돈 내라고 그러지. 헌금하라 그러지. 우리는 절대 그런 소리 아니야. 교회 썩었어. 잘못했어. 가만히 듣고 보니 또 그 말이 맞아. 맨날 헌금 얘기해. 나는 거기 다니는. 갔더니 진짜 헌금 얘기 안 하더래, 거기는. 참 감사하더래. 그래서 가만히 이제 다니니까 좋다고 다녔더니 헌금 얘기는 전혀 안 하는데 재산을 내놓으라고 그러더래. 해야 할 사람이 있어. 말을, 한마디를 너무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복합적인 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황 상황에 맞춰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 나타난 증세가 내게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쁨이 없다는 거. 천국의 기쁨이 지금 오늘 한국교회에, 무슨 고민거리 있는 사람만 교회로 몰려온 거냐. 그래, 그래도 왔다 치더라도 예수님 발견하면 그 고민을 능가하는 기쁨이 와야 될 거 아니요? 근데 기쁨이 없어. 아, 과거만 보고 기뻐할 거 아니요, 저 사람은.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 아니요? 근데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더 고민이야? 이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멘? 아, 목사님이건, 뭐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천국 발견한 사람? 이 기쁨이 있어야 돼. 아멘? 네. 두 번째는 이제 돈 걱정 끝나야 돼. 이제. 할렐루야. 세 번째. 내 전 소유를 팔아서 그 예수를 사는 거야. 네 번째. 남들이 볼 때는 완전 미친 짓이야. 그러나 나만이 하는 비밀이 있어. 나는 정말 이번 집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보화를 발견해서 막 모르는 기쁨 속에 그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능히 사고도 남을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